로버트 오시아르브르 아르야 박사는 미네소타 대학 산스크리트어 최우수 교수였으며 헌신적인 수행의 길을 가는 수아미로 존경받으셨던 분입니다. 현재는 수아미베다 마라띠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의 저서 중에 하타요가 철학 입문서인 필로소피 오브 하타요가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히말라야 요가 선생님들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몸은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혹은 3년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다 보면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6시가 되면 일어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동안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이 사라지고 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 하타의 에너지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발전하게 되어서 마음의 습관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10시까지 자게 하거나 혹은 8시간 동안 자게 했던 그 마음은 집중적인 반복을 통해서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시에 일어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화된 상태가 되고 나면 나태함 그리고 불순함이 완전히 정복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되면 스스로의 몸을 정복했던 것과 같은 또 다른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하타요가는 스스로의 몸을 정복하고 의지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스스로의 몸을 정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마음을 정복하고 난 후에 몸을 정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자신이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진흙에서 넘어졌다면 진흙을 짚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치로 진흙으로 만든 집에 살고 있다면 진흙의 집으로 만들어진 몸을 정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지요. 몸을 적이나 명령하는 주체로 만들어선 안 됩니다. 몸에 오히려 내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몸에 새겨진 습관들을 깨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들여서 열을 내고 또 노력하면서 무언가를 계속함으로써 습관을 스스로 바꾸는 건 타파스의 수행 범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